거금 들여 세차했더니 또 만났어 K7 아직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이번 주는 확실히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.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타다가 택시 면허를 그러니까 이제 번호판을 임대를 하거나 사가지고 영업을 하면 서울식 규제를 안 받을까요? 요금 체계도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.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우리 다시 만났는데 어디로 모실까요? 잠실대교 북단이요. 잠실대교 북단이요? 네. 어느 쪽으로 와드릴까요? 아니 뭐 빠른 데로 가시죠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전 개인적으로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제가 2010년도에 택시를 할 때 그 당시부터 택시에 대해서 약간 좀 인식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기존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마지못해서 한다. 인생 막장 직업이다. 뭐 이런 식으로. 올해는 어떻게 저랑 왼수가 졌는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네요. 세차만 하면. 그렇다고 안 하기도 좀 그렇고. 그나마 세차라니까 덜 지저분한 거.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어디로 가실까요? 관악 프루지오 아파트요. 관악 프루지오요? 네. 여기서 관악? 아이고.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반대로. 비가 많이 내린 후에 날씨가 좀 청량해졌다고 해야 되나요? 깨끗해진 느낌이 드는데 저는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. 어제 일을 무리한 건 아닌데 오늘 저기 지하 주차장 페인트 칠 때문에 차량 출입 통제를 오후께까지 하는 바람에 편하게 늦게 나왔습니다. 지난번에 제 차에서 우연찮게 귀걸이 부속품을 귀걸이 부속품을 떨어뜨리셨는데 세차하는 와중에 찾아냈습니다. 전해드리는 장소 부분에 가는 손님이 있어서 다행히 갖다 드렸는데 휴가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썰렁하네요. 10년 전에 카메라 들고 많이 돌아다니는 곳 중 하나가 삼청동인데 어디로 모실까요? 삼각지역으로 가주세요. 삼각지역이요?
저 큰 차를 혼자 타고 가니. 에휴,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양아치질을 했으면. 말이 안 나오네, 말이 안 나와. 기사님 연남동 가세요? 네.